네, 안녕하세요. 캘로웨이 골프 헤드코치팀 한원석 책임입니다. 네, 캘로웨이 골프에서 지금 한국형 아이언을 출시했는데요. 바로 엑스포지드 스타 플러스라고 하는 네, 아이언입니다. 엑스포지드 스타 플러스는 캘로웨이 골프 본사와 한국팀이 공동 연구 개발해 완전히 새롭게 탄생됐으며 한국 골퍼를 위한 원피스 단조 아이언입니다. 이 아이언을 개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시장, 한국 골퍼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한국 아이언 시장과 미국 시장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캘로웨이 골퍼는 퍼포먼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거리, 스핀, 발사각 등 성능을 강조하는 아이언들을 제작하고 출시해왔습니다.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을 헤드에 적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솔과 톱라인이 두꺼워지고 투박한 헤드 향상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이언 시장은 이렇게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디자인과 쉐입, 타구감이 아이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캘러웨이 아이언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골퍼들한테 선택받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캘러웨이 아이언이 우드 카테고리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로웨이에서 원피스 단조 아이언을 제작한 적이 없느냐? 네, 또 그런 건 아니죠. 투어나 엘리트 골퍼를 위해 블레이드 단조 아이언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캘로웨이 아이언은 주로 주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주조 아이언은 공정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 원피스 단조의 부드러운 타구감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단조를 선호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골퍼를 위해 제작된 아이언이 바로 엑스포지드 스타 플러스입니다. 이번 아이언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 아이언 디자인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솔은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이며 톱라인도 얇습니다. 헤드 길이는 길고 높아서 안정감을 제공해주고요. 오프셋도 최소화해 너무 초보자 느낌의 아이언 느낌을 줄였습니다. 무광의 밀키 크롬 피니쉬로 고급스러움을 살리면서 빛의 반사도 최소화했습니다. 아이언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연철 1025 카본 스틸 소재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엑스포지드 스타 플러스 아이언은 5번에서 피칭 웨지, 어프로치와 샌드 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한국 골퍼가 선호하는 세트 구성이고요. 엑스포지드 스타 플러스의 어프로치와 샌드 웨지는 전문 웨지 형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웨지 디자인은 실제 캘러의 웨지와 유사하게 디자인되었고요. 그라인드도 S그라인드 처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수한 스핀과 거리 컨트롤을 향상시켜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일반 웨지를 사용하는 골퍼를 위해 5번에서 피칭 웨지의 6개의 아이언 세트로도 출시됩니다. 지금껏 캘로웨이는 많은 종류의 아이언을 출시하였는데요. 한국 골퍼가 좋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언이 빠져 있었던 만큼 이번 엑스포지드 스타 플러스 아이언으로 확실히 그 빈 공간을 채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